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은 오늘도 정책 관련 정보들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전에 시장 관련 이야기 조금 하고 갈까요?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전 거래일 때 좀 살펴보니까 그 CPI 때문에 이제 좀 많은 걱정들이 있으셨던 그죠?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의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CPI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기술주가 한 번 정도는 뭐 출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그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5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긴 한데 제가 보기엔 상반기 때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 연휴 전 때 우리가 몰랐던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개별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기술 관련된 산업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그러한 모멘텀들이 계속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개별마다 지금은 잘 그 투자 관점으로만 잘 찾는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한 4월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보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신규 진입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계속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DS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실적이 계속 좀 찍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흑자가 전환이 되고 실적이 나온다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추후에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좋아졌을 때 한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좋아지다가 그때 이제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좀 열어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중장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양자 과학 기술 꼭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정책들이 좀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사안들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그 설 연휴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국내 양자 연구 및 그 상용화 기반을 대폭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자 공정 연구를 시험하는 대형 공동 연구 장비를 뭐 구축 착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기는 했는데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양자 인터넷 장거리 전송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한 100m 정도밖에 되진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이거를 100km 수준으로 1000배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양자 중력 센서를 통해서 이제 국방 활용 가능 기술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팅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26년 그 50큐비트급 그리고 31년 1000큐비트급 그리고 35년 때 상용화를 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번에 그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한 그 과기정통부에 대해서 그 살펴본다 한다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양자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입니다. 총 한 10가지가 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걸 좀 찾아보시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자 과학 기술 중에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저 말씀드리지만 전공은 과학 쪽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정보를 좀 처리를 하는데 먼저 이제 양자에 대해서는 불연속적인 입자성과 중첩이 가능한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체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제 0과 1, 그러니까 참 거짓의 값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진수를 변환을 해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 현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제 큐비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자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0 또는 1이 이루어졌을 때 동시에 중첩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0하고 1이 있다면 00이 있고 01이 있고 10이 있고 11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아우러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예를 쉽게 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아침에 그 112 방송에 대해 112 방송을 올 때 네 가지 경로가 있다면은 비트 단위를 봤을 때는 각각 하나씩 계산을 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큐비트의 경우에는 네 개를 동시에 이제 계산을 해서 하나의 최적의 값을 찾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오래 걸릴 것이 이제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해서도 몇백 초 만에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다. 그러니까 연산 속도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한 게 정부가 왜 이 사업을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결국에는 다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 한다면 산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과 일본, 중국보다 굉장히 좀 많이 투자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 작년 그 카이스트 연구진을 통해서 봤을 때는 20큐비트급의 리드버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최대 독립집합 문제 풀이를 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얘긴데 20큐비트급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면은 엄청난 이제 연산 속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0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최대 그 141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또 공개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산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70만 종류 이상의 그래프를 최적화를 좀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일체 좀 공개를 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난해 20큐비트급 양자 컴퓨팅 활용을 좀 선보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연말까지 2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가 구현될 전망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이에 그 50제곱 규모의 정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50큐비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 50큐비트를 봤을 때 결국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141큐비트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 잘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또 센서는 어느 분야에서 이용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자 과학 그 기술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기술 시장 총 규모가 작년에 25조였습니다. 근데 30년에 155조를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좀 이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2,635억 원에서 30년 1조 6천억 정도에 도달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뒤처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국가 대비에 약간 좀 적은 수준이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의 경우에는 2023년 공공 분야에서 1조 90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19조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10년간 한 3조 7,500억 원 투자를 좀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그 작년 예산이 양자 쪽에
95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적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격차를 많이 따라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술들을 조금 더 짚고 갈까요? 네, 아까 그 좀 먼저 이제 뛰어넘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양자 암호통신과 양자 센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이제 드리자 한다면 양자 암호통신의 경우에는 도감청 시 정보가 파괴돼 현재 방식의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센서의 경우에는 미세한 그 자기장의 중력 등을 변화 등을 좀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결국 양자 암호거든요. 근데 양자 암호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해킹 등의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안이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 쪽에는 굉장히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양자 암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그걸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한다면 결국은 양자 암호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양자 컴퓨터 쪽이.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AI 산업 등이 굉장히 좀 발전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AI든 뭐든 했을 때 연산 처리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보안에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자 암호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양자 컴퓨터 발전 시 양자 암호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슈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이벤트들 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한번 제가 그 저저번 주인가요? 그 정부 정책 로드맵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은 네.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지금은 양자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30년까지는 계속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양자 컴퓨터 동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협력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중국도 굉장히 대규모 이제 그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의 양자 컴퓨터 급성장에 맞서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이 좀 첫 번째로 발생이 된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 기술 기업인 IBM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대학의 양자 컴퓨터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까지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IBM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좀 작년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 퀀텀 헤론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헤론이 있고 콘도르가 있거든요. 이게 좀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을 붙인 두 대가 양자 컴퓨터를 새로 좀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콘도르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큐비트를 1000개 이상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론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줄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도르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0 큐비트를 넘긴 양자 컴퓨터인데 그 이전에 그런 첫 번째 컴퓨터가 뭐냐? 그러면 지난 10월에 미국 양자 컴퓨터 개발 스타트업이 아톰 컴퓨팅이 있는데 여기에서 1180개의 큐비트를 사용한 양자 컴퓨터를 좀 공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IBM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IBM이 일단은 지금 세계 두 번째로 그거에서 공개를 했던 내용이 작년에 있었고 그러면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IBM의 그 AI 플랫폼 왓슨 X라고 있는데 내용이 점점 어렵습니다만 왓슨 X라고 있는데 이 왓슨 X를 그동안은 용인 AI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8년 때는 IBM 양자 컴퓨터 그 퀀텀 시스템 2가 부산에 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IBM의 양자컴과 AI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도입을 하고 국내 기업들을 통해서도 IBM의 서비스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시설이 이제 도입이 된다 한다면은 금융 쪽이나 이제 신약 소재 개발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9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왓슨 X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이 시점 전에는 좀 투자 관점으로 또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투자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우리나라 그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는요, 양자 컴퓨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없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통신사 기업들, 3사 통신사의 기업들은 이 양자 암호 기술과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양자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양자 암호 관련주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대형 그 통신사 3사를 확인을 했을 때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018년 당시 그 스위스의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인 IDQ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인수를 했었고 2023년 작년 2월에는 양자 암호 원칩을 좀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KT의 경우에는 2017년 때 양자 암호 통신 공동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 2018년 당시 때 어떻게 보면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서 상용 그 시험망을 좀 구축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는데 일단은 KT의 경우에는 22년 7월 양자 키 분배 방식을 활용한 전용 회선 서비스를 좀 출시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LG U+의 경우에도 2020년 6월 때 PQC 기술을 탑재한 광전송 장비 개발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3사 중에서 그나마 좀 매력도를 찾아본다 하면은 LG U+나 SK텔레콤보다는 KT 쪽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T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자 암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리벨리온의 추가 투자 그리고 저피 PR에 대한 모멘텀이 좀 유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KT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AI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는 시리즈 B 라운드에 330억을 투자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KT에서 본격화로 좀 진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거대 AI 믿음이라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경영화에 그 리벨리온의 이제 그 제품이 아톰이 일부 좀 적용을 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제가 리벨리온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리벨리온에 대해서는 투자를 바른 이력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상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쪽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좀 엄청난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이제 QRT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을 때도 연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련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기업 뭐 관련해서 좀 볼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엑스게이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엑스게이트가 주가로 따지면은 참 속 썩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좀 좋긴 하는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는데 최대 주주가 가비합니다. 가비하고 지난 9월에 퀀텀 VPN 기술 탑재한 제품을 좀 상용화를 좀 성공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엑스게이트는 결국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관점으로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 한다면은 못해도 한 7,000원까지는 바라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은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2017년부터 양자 암호 전단 연구 조직을 좀 신설하면서 기술 개발에 좀 뛰어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개발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과학 기술 중에 양자 컴퓨터가 있고 양자 그 암호가 있거든요. 결국은 양자 암호 쪽만 지금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보안주가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은 상승 탄력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시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을 한다 해서 뭐 최근에 그 뭐 영국의 ARM처럼 뭐 100%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용으로 해서 그 한 번 정도 그 상승 동력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데 다시 또 차익실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그 뚜렷하게 내용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이슈에 집중이 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차익실을 하는 전략은 계속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드림 시큐리티의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보안 관련된 종목인데 대다수가 지금 양자 암호 쪽에는 일부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11월 때 양자키 관리 장비에 대해서 국내 1호 국정원 보안 검증 통과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점점 이게 지금 넓혀져 가는데 여기에 대한 통과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작년 7월에는 드림 시큐리티 컨소시엄을 통해서 양자 암호 기반 우주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을 좀 추진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 관련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양자 암호도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는 우주 쪽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솔리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솔리드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6G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업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 기업도 상승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주가가 6,400원이지만 역시나 7,000원대 차익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IBM과 협업하고 있는 크립토랩이 있거든요. 크립토랩이 있는데 여기에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양자 암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쪽이 있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찾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하면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찾는다 하면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IBM 쪽이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 쪽이랑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도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